법사위 배정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 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시죠? 지금 재판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신데. 법사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어제 첫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 상임위 배분 문제를 묻는 CBS 취재진. 거기에 대한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반응과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40여일의 식물국회는 종료됐다고 하지만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뭐 또 비리 혐의를 받든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기 등 국회는 여전히 이렇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수석 원내 수석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보도를 보면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가고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을 강원랜드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하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완영 의원은 법원 검찰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비리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배치가 아니냐. 또 국민의 눈높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강력한 개혁 입법을 통해서 현 정부의 개혁을 지원하고 예. 견인해야 할 텐데 상반기 국회에서 사실상 개혁 입법을 그 방해했던 자한당이 예.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정말 민주당마저 개혁입법 의지가 있는 것인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관행상 물론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이 아니어야 된다는 뭐 그 논리도 내세우지만 야당이 자한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제3의 정당이 맡을 수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자한당이 맡게 돼서 걱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불가능해진 건 아닌데요. 예. 개혁입법은 이제 분명한 시대적인 요구잖아요. 네. 반드시 관철시켜야죠. 과거 새누리당이 정말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국민들로부터 몰매 맞겠다 싶어 탄핵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힘을 모으고요.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사실은 그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말씀처럼 한국당이 차지하는 걸로 되긴 했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행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네.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쪽에다가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한다, 길목을 차단한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개혁 입법의 통과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도를 보면. 그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 운영을 개선하겠다라는 식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죠. 예. 이제 금방 지적하신 대로 비리 혐의를 받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본인의 거취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닫는 끝까지 자료를 고수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요. 이합전 협상에서도 법사위 개선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임명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저희 정의당에서는 그것을 올해 안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사라졌고요. 전제라 하면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과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법이 개정돼야지 그게 제도화되는 것인데. 아니 그 개정을 네. 그 개정을 19대 때 김성태 원내대표 자신 스스로가 해놓은 안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런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하여튼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사위원장은 또 한국당이고. 그렇죠? 자, 그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이게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왜 이 비리 의원들이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느냐 이런 얘기가 왜 지적이 되나요? 그런 해결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법 48조 7항에 분명히 나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비리 혐의와 연관이 있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마당에 예. 당연히 배제하거나 재배치하는 게 상식적인 정당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정치 도의상으로라도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게 정당이고 정치인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정당이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예. 자, 이제 앞서 문제 제기가 됐던 자유한국당 세 분 의원 말고도 박덕흠 의원 경우에 이 건설회사 네네. 대표 출신인데 국토위 간사를 맡으신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국회법상 역시 영리활동 관련 상임위원회 배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 변호사들이 법사위에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니면 네. 휴업을 하거나. 그런데 네. 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아, 국회의 현 모습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임위는 해당 부처의 사업을 관할하고 예. 특히 간사는요. 예. 상임위의 일정과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각각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오히려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업이나 지역구 민원과 연관된 그 상임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상임위 활동을 자신의 영리와 연관시킨 것이 만약에 드러났을 때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소위 방 예예 소위 방탄 국회처럼 국회의원의 잘못된 특권을 없애가면서 풀어내야죠. 예, 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는 그런 데를 지원하고 배치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지금 또 다른 면을 보자면 법사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이게 이제 전부 다 일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부처를 직접 소관하고 이제 감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이 업무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부처 공무원들이 과연 입법부의 권유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부 부처를 감시할 상임위의 의원이 예. 해당 부처 관련 그 비리 혐의 대상으로 조사받는 사람이라는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국회법을 철저히 바꿔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회의장 중계 화면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뒤쪽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들 질문할 때 이렇게 헛웃음을 네. 웃는 실소를 금하는 경우가 네네, 그런 경우 많죠.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럴 때 보면은 참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무시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국회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신 주거나 왜 웃느냐고 따지거나 뭐 이런 걸로 끝나는데 네.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 그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 문제 궁극적으로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의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의원 개개인의 영리 혹은 예. 비리와 연관되면 거기 그 상임 배치 않는 게 맞고요. 예. 물론 정치 영역에서 개별 의원들의 요구와 희망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연관성은 없어야겠죠. 이외에 해당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 예.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건설회사 대표 출신이니까 국토위 잘 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대표가 현장에서 일합니까? 실제로 로비하러 네. 다니죠? 네. 예.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해당 부분의 현장을 제대로 알고 살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예.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의 감시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영향도 발휘하는 그런 예. 모습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설회사 사장들이 로비하고 다닌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화나는 사장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의 전화 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일정 특정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법 41조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군데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게 두 분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거 정말로 대놓고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질문하실 때마다 저 스스로가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상임위원장은 주로 3선 이상 국회의원이 네. 맡게 되는데 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네. 맡고 싶어하는 의원은 줄을 서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뭐 자랑 같지만 우리 정의당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정의당은 이번에 상임위원장 자리 대신에요. 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다룰 정치개혁 특위를 맡게 되었는데 예.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정의당 6명이 워크숍까지 가서 논의를 했어요. 예.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네. 예, 예.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계속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심상정 의원이 맞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저는 이런 과정이 각 당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이 권력이 아닌 제대로 된 역할로 인정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길이 참 멀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이렇게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싸운다는 뉴스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좀 네.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네, 네. 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특검의 표적이 되고 계세요. 그리고 영장은 그 해당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노 의원은 부인하고 계시던데. 이미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정치 자금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예. 오히려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라고 강조도 했고요. 예. 아, 그런데도 확인되지 않는 일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그 도모서 모 변호사 문제인데 네. 어제 구속영장 기각에 경복모 일부 회원들의 그 진술 등 부실한 수사에 네. 예, 근거해서 청구를 했는데 저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예, 저희라고 하시면 예. 정의당은요. 예. 정의당은 오히려 특검에게 문제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번 특검이 민주당으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아닙니까?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건 어디로 가고 왜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지 예.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예. 정말 대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못 건드리고 힘 약한 정의당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원내 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